참여하는 입장형 뮤직. 안녕하세요, 엄미라입니다. 저희 1성8뮤 중에서 신간이 나왔습니다. 네. 책 제목이 재즈 피아노 2.0이에요. 네. 보통 저희가 2.0이라는 말을 어떤 거가 좀 업그레이드 됐을 때 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책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피아노 실력이 분명히 2.0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에서 인사하신 저희 작가님께서, 선생님께서 공부를 참 열심히 하셨어요.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저는 되게 더 좋게 얘기하고 싶은데 본인이 너무 쑥스러워하셔서 열심히 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한국에서 많은 CCM 뮤지션들과 같이 협업하시고 또 연주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또 열심을 내셔서 네. 미국에서 또 공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또 음악하는 분들이 좀 많이 가고 싶어하는 버클리 음대랑 네. 또 더 동쪽으로도 가셨잖아요. 더 밑으로 갔죠. 아, 더 밑으로 간 겁니까? 네. 제가 미국에 잘 몰라갖고 네. 더 밑으로 가셔서 뉴욕대학에서도 네. 또 음악을 공부하시고 이제 본인이 마음껏 배워왔던 그런 노하우를 저희 이제 음악을 좀 배우고 싶어하는 네. 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네. 그 첫 번째 딱 결과물이 저희 재즈 피아노 2.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재즈 피아노 2.0이 좀 시리즈로 나갈 건데 오늘은 또 저희 팟캐스트 첫 강이다 보니까 네. 좀 책 소개를 하고 책의 구성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1권이 네. 보이싱 연습인데 네. 선생님 보이싱이 뭐예요?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보이싱이라는 것은요.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를 구성하는 음이 있어요. 그 구성한 음들을 잘 이렇게 배합해서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도미솔이어도 네. 그거를 뭐 솔도미로 누를 수도 있고 그렇죠. 아 맞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누르는 거에 따라 소리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예, 달라지죠. 예, 맞아요. 이렇게 코드를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같은 코드인데도 전혀 좀 다른 사운드가 나는 걸 보이싱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딱 정리한 게 저희 책이잖아요. 네. 저희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면 처음에는 이론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론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배운 이론을 좀 가장 흔하게 만나는 진행인 뭐라고 그러죠? 251이요. 251. 네. 진행에 적용해서 네. 12키를 또 정리하셨어요. 네. 참 욕심도 많으죠. 그걸 그냥 C로만 하면 좋은데 쉽게 보고 연습할 수 있게 하려고요. 12키를 네.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네. 교재를 보다 보면 그 12키를 이제 손에 익히신 다음에 여기서 끝나도 전 될 것 같은데 저희 선생님께서 예제곡을 또 넣으셨습니다. 네. 예제곡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찬송가나 네. 또는 가요나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직접 뭐 만드신 자작곡이 네. 수록되어 있고 거기 연주를 할 때 앞에서 배운 보이싱을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네. 저희 보이싱이 총 챕터가 6개가 있는데 이제 2노트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6노트까지 네. 6개의 음을 누르는 것까지 참 네. 끝까지 가셔서 잘 배우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보이싱을 되게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네. 근데 이게 딱 정리된 책이 많지 않아서 아 이게 뭐 좀 뭐 누구한테 물어보면 치다 보면 된다 뭐 이렇게 각각 손을 모아라 뭐 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왜 웃으세요? 아 손을 모으면 예쁜 소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하지만 정말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 저희 교재로 잘 연습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다 담지는 못했어요. 다 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쉽게 먼저 공부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은 거라 예,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앞에 좀 긴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말씀드릴 강의가 그렇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저희 보시면 교재 보시면 위쪽에 동그라미에서 숫자가 써 있는데 그게 이제 한 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4페이지 01번 쉘보이싱 첫 번째 얘기부터 할 건데 저희가 이런 강의가 총 31강이 갈 거예요. 네. 31강이 가면 뭐 가볍게 생각해도 하루에 한 강씩 들으면 꽉 찬 한 달이면 네. 책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좀 공부할 네.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공부보다 중요한 게 연습이죠. 연습을 하셔야 돼요. 피아노에서.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솔직히 쉘보이싱이란 말이 조금 낯설어요. 네. 근데 쉘은 제가 익히 좀 어떤 뜻인지 알고 있는데 이게 피아노에선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쉘이라는 뜻이 조개라는 뜻이 있고 뼈대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 코드에 있어서 뼈대가 되는 음들이 근음과 그리고 삼음과 칠음이에요. 아, 그쵸. 그래서 그세 음을 가지고 투 노트 보이싱을 만들어서 치는 것을 말합니다. 쉘보이싱은 네. 근음은 당연히 루트니까 중요한 거고, 그렇죠. 삼음은 이거에 따라 네, 삼음에 따라서 마이너가 되는지 메이저가 되는지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 칠음도 제가 들어보니까 메이저 세븐이냐 세븐이냐에 따라서 네, 이 그렇죠. 완전 분위기 틀려지더라고요. 네.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렇게 루트와 삼음, 칠음 중에 어떨 때는 루트 삼음을 누르고 그렇죠. 어쩔 때는 루트 칠음을 누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쉘보이싱이란 거잖아요. 네. 근데 쉘보이싱은 저희 15페이지 보니까 왼손 연주인가 봐요. 네, 주로 왼손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루트하고 삼음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루트와 세븐을 누른다든지 이렇게 두 음씩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100번 얘기해봤자 한번 듣는 게더 네. 좋다고 저희 밑에 보면 다이아토닉 코드의 쉘보이싱을 정리해 놓으셨어요. 네. 다이아토닉 코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네.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던가 저희 출판사 교재 중에 일상오빠 실용음악 기초이론의 1권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보셔서 공부를 하시고 한번 들려봐 주세요. 이게 첫 번째는 네, 루트랑 그럴까요? 네. 삼음만 있는 다이아토닉 코드네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제일 쉬운 걸로 C 메이저 키에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루트하고 삼음을 눌렀을 경우입니다. 처음에 C 메이저 세븐은 D 마이너 세븐, E 마이너 세븐, F 메이저 세븐, G 세븐, A 마이너 세븐, B 마이너 세븐 플랫 5. 다시 C 메이저 세븐. 네, 뭐 무난합니다. 네. 저도 뭐 제가 따뜻하죠?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지만 뭐 코드네. 내가 늘 듣던 코드네. 이런 느낌이 좀 났어요. 네. 근데 밑에 이제 루트랑 세븐이랑 누르는 보이싱이 있네요. 네, 한번 들려드릴게요. C 메이저 세븐, D 마이너 세븐, E 마이너 세븐, F 메이저 세븐, G 세븐, A 마이너 세븐, B 마이너 세븐 플랫 5, C 메이저 세븐. 아, 소리가 완전 다르네. 다르지요. 예. 네. 그러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치는데 어쩔 때는 C 메이저 세븐을 보고 루트랑 삼음을 누를 때도 있고 네. 왼손을 네. 어쩔 때는 밑에 있는 것처럼 루트랑 세븐을 네. 누르는 거에 따라 소리가 소리가 완전 다른 달라지죠. 네. 딱 거예요. 두 아, 음인데도. 그럼 이런 거가 보이싱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제 기본인 거죠. 이게 근데 선생님 제일 쉬운 거죠. 네. 아, 이게 단계가 네, 두 저희 음인데요. 두 음밖에 없구나. 이렇게 두 음으로 눌러도 소리가 다른데, 네. 뭐, 세 음을 누르던가, 네 네. 음을 누르던가, 그렇죠. 뭐 여섯 음을 누를 네. 때도 있잖아요. 예. 소리가 완전 예, 달라지겠구나. 많이 달라지죠. 여러분, 보이싱 이런 거예요. 딴 네. 게 아니라, 보이싱은 코드를 어떤 음들을 누르냐에 따라서 같은 코드여도 소리가 달라지는데,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주에 바로 응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 재즈 피아노 2.0 1권 네, 보이싱 연습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교재에 251 진행으로 지금 말씀드린 쉘보이싱을 본격적으로 연습할 건데 다음 강의에서 할 거예요. 저희 강의가 되게 짧아요. 뭐 이렇게 짧게. 오늘은 저희가 뭐 실제적인 얘기보다 인사하고 저희 교재가 어떤 교재다 이런 거 알려드린 건데 아주 잘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레슨보다 제가 보기엔 더잘 배우실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 저희 선생님 되게 싫어하는데 정말입니다. 그리고 보이싱이 저도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니지만 재밌더라고요. 실제 보면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고 와 이거 진작에 알았으면 더 좋았었겠다라는 이제부터 알려주면 이제부터 되죠. 저희 선생님 앞으로 네. 강의 좀 성심성의껏 잘 가르쳐 주실 수 네, 있으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독자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피아노 연습도 좀 많이 하시고 아무쪼록 저희 재즈 피아노 2.0과 좀한한달 동안 쭉 네. 같이 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첫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재즈피아노 2.0의 양세진. 엄미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